예, 반갑습니다. 주역 경학 또 주역 경학을 이용해서 주역 타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그것도 쉽게 빨리 뭐 2, 3개월 또 만약에 8개라든지 64개를 주역을 아시는 분들은 뭐 빨리 배우시는 분들은 뭐 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주역을 8개라든지 64개를 아시면은 뭐 주역 타로는 금방 습득이 되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실 주역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주역만큼 쉬운 게 없구나. 근데 또 사실은 쉽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벌써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사람이 실행에 옮기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역도 보면은 사실은 주역이라는 게 말이 한자로도 있고 이런 것처럼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라는 거는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또 달이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 애스님께서 기호로 형상화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게 한자로 전해오고 또 여러 복잡한 용어가 붙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제 강의를 들어보면 아주 쉽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주역 경학이라 했는데 지금 요새 보면은 여기 강의 오시는 분들도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주로 이제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에서 일반 유니버설 타로라든가 이런 걸 응용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이용해서 주역 점을 이용해서 주역 타로도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 그 우리 주역에 대해 가지고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니까 일단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은 우리가 주역을 갖다가 음양학이라 음양학. 격다시 음양학이 뭐냐? 음과 양. 이두 가지를 갖다가 서로 섞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섞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알면은 이미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양학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주역을 또 육구지학이라 육구지학. 우리가 보통 음양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육구지학이란 말은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건데 이 육구지학의 의미에 대해서 아시면은 큰이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음양학은 뭐냐? 우리가 음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자, 양은 햇볕, 볕. 우리가 많이 들어 양은 하늘이요, 양은 남자요, 음은 여자요. 그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빛과 그림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돌아가는데 동지나 하지가 되면은 동지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림자가 제일 많다. 어둠, 음이 제일 많다. 그다음에 하지가 되면 양이 제일 많다. 곧 이제 입하가 지났으니까 이제 곧 하지가 오겠죠. 이제 음양의 그 소장 음양이 양이 크냐, 음이 크냐, 이 변화에 따라서 설명하는 게 이제 우리 음양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역 점학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이제 주역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두루주, 또 주나라주. 이제 역이란 말은 바뀔 역, 시오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교역 이전에 연산역이라든가 기장역이라든가 이런 역이 많이 여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역사적인 것 역사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참조하시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교역이 주나라 때 이제 그 문왕 이때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나라역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 두루주고 해가지고 두루 서인다 이런 뜻으로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이란 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역 이게 이제 바뀐다 또 쉽다. 그러니까 주역을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 역을 분석한 글자가 이 날일에다가 달을입니다. 이게 날일은 양으로 보고 월은 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음양학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한 음양학.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을 갖다 역자를 형상으로 봐가지고 머리로 보고 몸체로 봐가지고 도마뱀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도마뱀은 하루에 12번씩 색깔이 바뀌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축인민 사움이 신유술 해가지고 12지지와 시간 12개 딱 12번 변한다. 예, 요런 이치가 있어가지고 도마뱀을 형상한 것이다. 이제 예, 요, 아주 기본적으로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거는 음과 양에 대해서만 아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보면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찬 공기는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양은 올라가는 성질이다, 음은 내려오는 성질이다. 음과 양이 조화가 돼서 비가 오고 날이 추워지고 더워지고 이런 온갖 조화가 음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음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거의 뭐 세상 이치를 거의 다 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음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태극이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양의 기운, 여기가 이제 음의 기운. 자, 우리가 여기서 봐가지고, 여기를 이제 봄이라 그러고, 여름이라, 이 가을, 겨울, 할 때 양의 기운이 점차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름 하지가 되겠죠, 하지. 이제 시작 겨울이 음이 동지. 명리 하신 분들은 자축인민 소음이 아시는 분들 여기가 이제 자가 되죠. 자. 그다음에 축이 되고 인이 되고 묘가 되고 진 사 오 미, 신, 유, 수, 해. 우리가 사계절을 봤을 때 이제 좌월 자시, 자에서 처음 일양이 시작됩니다, 일양. 그 추월이 되면은 이양이, 양이 또 하나 더 올라오고, 인을이 되면은 양이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을 삼양지절, 이제 그런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묘월이 되면은 양이 이제 네 개가 됩니다. 희늘이 되면은 양이 다섯 개. 4월이 되면은 양이 6개가 됩니다. 5월이 되면은 이제 하자 되면 이제 음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1음, 5양. 미월이 되면은 2음, 4양.
신으로 되면은 삼음 삼양, 유으로 되면은 사음 이양, 수리로 되면은 오음 일양, 이 해월이 되면은 연부 음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양이 좌월에서 일양이 생겨 양이 점점 커가시는 걸 볼 겁니다. 양이 점차 이렇게 커가시는 걸. 양이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극에 달하면은 음이 점점 또 많아지는 걸 봅니다. 음이 이렇게 점점 많자라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명리나 명리를 조금 접근하신 분들은 순행 역행 그 우리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우리가 팔자에서 대운을 볼 때 남자는 순행을 하고 여자는 역행을 한다. 천간이 양일 때, 양간일 때 남자는 순행을 하고 자 이거 이 있습니다. 자 양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양권, 이 음권으로 봤을 때 음의 근력 봤을 때 양에서는 양권에서는 양이 점차 이 순행하고 올라오고 있죠. 거꾸로 올라오는데 음은 어떻습니까? 음은 이렇게 많아지고 있죠. 역행을 하고 있죠. 이 원리가 바로 그 명리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그래서 이 주역을 갖다가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로 가고 이게 지금 12개 그려난 게 주역의 12 계절계라 12벽계 12계절계인데 이게 그 각 계절을 나타냅니다. 자, 좌월부터 한번 봅시다. 좌월에 일양이 생기는데 이때 우리가 그 흔히 청계어제라고 하늘이 열린다. 그래서 보통 자식이 이제 제사를 많이 한다. 하늘이 열린다. 그다음에 축시가 되면은 이제 양이 두 개가 생기는 축시가 되면 땅이 열린다 해서 집의 거축, 땅이 열린다. 그다음에 양이 세 개 됐을 때 이때 인계어제라 해 가지고 인생의인. 인계어제 인생의인. 인시에 이거 사람이 생겨난다 했는데 이거는 사람으로 보시면 사람은 만물을 대표하니까 모든 만물이 인시에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인시에 기도를 한다든가 도랑경을 치면서 모든 만물을 깨우는 그런 의식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 주역이라는 거는 이 사계절, 그러니까 천지의 변화, 조화를 갖다가 자연의 변화를 갖다가 음과 양으로서 이렇게 음이 점차 줄어들고 양이 점차 늘어나고 또 음이 점차 늘어나는 어떤 그런 이치를 갖다가 설명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명리 말씀드렸다시피 음권에서는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음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가 사주팔자에 그 보면은 그 대운을 뽑을 때 여자일 때 여자가 양일 때 여자가 양일 때는 순행을 하고 남자가 음일 때는 역행하는 이치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권에서는 이렇게 양은 점차 줄어듭니다. 역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이 역행을 한다는 얘기는 양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이제 가죠. 양이 늘어나는 순서가 음은 오히려 여기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이치가 지금 뭐 구승학이라든지 뭐 온갖 어떤 학문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12개 계절계를 아시면 벌써 우리는 주역 64개에 12개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천천히 우리 이제 8개라든가 64개 기본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빛이 있어라. 자, 빛은 뭐냐? 우리가 빛은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양. 그 다음에 그림자는 음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원래 그 무극, 태극. 예, 우리가 천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보면은 뭐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넷이 나오고 어떤 그 변화. 변화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빅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무극에서 아주 공허한 저 하늘에 텅 빈 하늘에서 어떤 그 작용의 진공묘라고 그러죠. 그 묘한 공간에서 동하고 정하고 하는 어떤 동은 뭐냐? 동하고 정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떤 기운의 흐름이 이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음양을 갖다 음과 양이 나오면 우리가 양이라 그러는데 양이 두 개의 뜻이 나오고 음양 자체는 어떤 큰 뭐 다른 조화라든가 이런 거 이게 아직 그 우리가 처음 순수한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음양이 나오고 이 양에 또 양이 하나 또 양에 음이 하나 이 음에 양이 하나 음에 음이 하나 이렇게 계속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사상이에요. 사상. 이제 사상을 갖다가 숫자로 표시하면은 6, 7, 8, 9 이렇게 숫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그 우리가 지역을 육구지학이라 이런 말도 씁니다. 육구지학. 육구지학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태양이라고 그러죠. 양이 가득 차가 있다. 양이 엄청 커져 있다. 이걸 또 태음이라고 태음. 이걸 소양, 소음. 이걸 소양. 이 주역은 아주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그 철저하게 그 뭐 황당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항상 아래서부터 생겨나는 차례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모든 순서의 입각이가 있고 어떤 질서 아주 정연한 질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적으로 하면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듯이 아주 질서 정연한 어떤 그런 이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아, 주역이 너무 쉽구나 하는 걸 곧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원래 저 주역 그 계사진 쭉 채워보면은 주역은 일음, 일양, 지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이 한번 생기고 양이 한번 생기고 이게 변해서 가는 게 주역의 도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양이 하나 생긴다 보시면 양이 또 하나 생기고 여기서 음이 하나 생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양이 하나 여기서 음이 하나 여기서도 양이 하나 음이 하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양이 하나 음이 하나. 이걸 이제 우리가 팔계, 팔계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제일 이제 앞으로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이 기본입니다. 여덟 개가 하나의 요소라고 해요. 하나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핵심 요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이나 물체 어떤 물체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물이라 그러면은 이제 부호로 H2O라 그러죠. H2O. O 자체, H 자체 이거는 어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H가 두 개, O가 하나에 합쳐져야 어떤 물이라는 어떤 존재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 기본 어떤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
8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 8개가 조합이 돼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1.8의 법칙이다 이래 가지고 8개가 조합이 돼서 여기서 64개가 나오는데 64개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천에 이것도 천이 떠올라오고 읽은 천 이걸 우리 이태택이라 가지고 택에 또 택이 아니 잠깐만요. 읽은 천에 또 이태택이 올라오고 읽은 천에 사미아가 올라오고 읽은 천에 사질레가 올라오고 읽은 천에 오손풍이 올라오고 읽은 천에 육감수가 올라오고 읽은 천에 칠간산이 올라오고 읽은 천에 팔군지가 올라오고 자 읽은 천에서 이 8개 읽은 천 자체 이태택 우리가 이제 1, 2, 3, 4, 5, 6, 7, 8 이제 지역 8개를 볼 때는 읽은 천, 이태택, 사미화, 사질레,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읽은 천에 이 8개가 올라 차례대로 8개 또 마찬가지로 이태택에도 이태택에 또 천이 올라오고 이태택에 이태택이 올라오고 이태택에 사미화가 올라오고 이래서 자 1, 2, 3, 4, 총 8개가 되죠. 8개 올라서 64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64개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이 64개로 이 우주 만물 모든 현상, 자연의 이치라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 이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8개만 잘 아시면은 이 자, 이 보십시오. 읽은 천, 읽은 천이죠. 읽은 천이 어떤 성질이고 또 이태택이 어떤 성질이고 알면은 아 이건 연못이구나 연못이 하늘 위에 있구나 또 사미야 불이 하늘 위에 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상상을 하면 여러 가지 속성이나 어떤 일의 변화라든지 현재 상태 또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걸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8개를 우리가 소성계는 소성계 64개를 이제 이미 다 이루어진 대성계. 그러니까 소성계는 이 8개밖에 없습니다. 소성계는 8개. 대성계는 64개를 이제 대성계 64개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우주에,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우리 복희 씨가 그 8개를, 처음 선천 8개를 핵을 거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64개가 하늘하고 어떤 인간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 64개는 처음에 중천건 그 다음에 중지곤, 수레둔, 산수몽, 수천수, 천수성, 지수사, 수집이 이런 식으로 64개 제일 첫 번째가 중지곤, 두 번째가 중지곤, 세 번째가 수레둔, 네 번째가 산수몽, 다섯 번째가 수천수, 여섯 번째가 천수송, 일곱 번째가 지수사, 여덟 번째가 수집이. 이렇게 해서, 총 64개가 되는데요. 처음에 건과 곤, 그 다음에 기억이 64개를 갖다가 또 나누면은 상경이라 해서 상경 30개,
하경 34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64개. 64개 되는데, 상경은 중천근의, 중천근 중지곤에서 29번째가 중수감, 30번째가 중아리.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은 신기한 게 보일 겁니다. 자, 주에 이게 이제 30개의 상경인데, 자, 근, 곤, 이거 감, 리.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태극기 생각나시죠? 태극기 보시면은, 근, 근곤, 감미.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가 주역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의 상경은 근곤에서 시작해서 감미로 끝난다. 그래서 상경은 이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한 거다. 하경은 우리가 이제 함항돈의 급대장의 함, 택산함부터 해서 기재, 미재로 끝나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의 이치, 인간의 생활사를 설명한 거다는데, 근데 그 여러분들이 64개에 대해서 걱정할, 뭐, 애롭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보십시오. 이 근하고 곤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짝이 되죠?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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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걸 이제 우리가 배합계란, 배합계. 또, 이걸 또 돌려보십시오. 이 일근 중천근을 돌리면은 그대로 바로죠. 이거 제가 이제 오뚜기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오뚜기계. 오뚜기계. 돌려도 그대로인 게. 이것도 돌려도 그대로죠. 이것도 이제 오뚜기계.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참 애로운 용어를 많이 쓰죠. 이걸 이제 부도정계라고, 부도정계. 돌려도 그대로인 게를 이제 부도정계라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 책에는 이제 부도정계인데, 그냥 쉽게 오뚜기계로 아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술의 둔께인데, 술의 둔은 참, 뭐, 규둔할 둔, 어려울 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보시면은, 이걸 한번 돌려보십시오. 거꾸로. 거꾸로 돌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거덕하고, 요게 아래로 내려오고, 어? 이게 돌리니까 또 이걸 거꾸로 돌리면은, 이게 이제 몸께가 되는데요. 어리석을 몽, 개모한다, 몽깨가 되는데, 돌리면은 똑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걸 또 한번 보십시오. 수천숙계하고 천수손계가 있습니다. 이걸 또 돌리면은 또 똑같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짜게 됩니다. 이게 또 돌리면은 시수사계하고 수집입계 돌리면은 또 똑같아요. 돌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도전계, 도전계. 돌리면 똑같이 나오는 것 같다가 도전계라는 거예요. 64개는 사실 그 반만 알면 되는 거야. 하늘을 알면 땅을 알게, 땅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술의 둔계를 알게 되면 산수 몸계를 알게 되고, 뒤집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64개에는 이 부도정계가 8개야, 8개. 그러면은 64개 중에서 이 부도전, 오뚜기계가 8개가 되니까 나머지 도전계는 56개가 되겠죠. 아니, 아니. 56개. 예. 이게 8개가 오뚜기계. 돌려도 그대로인 게고, 이거는 도전께 서로 돌리 거꾸로 돌렸을 때 같이 나오는 게 56개입니다. 결국은 이 짝을 보면은 56개는 28개의 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가 우주의 하늘의 대비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주소는 이제 하늘이다, 우주다 치고요. 자, 우리 풍수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좀 많이 쓰시죠. 우리 자청룡 500호. 자, 여기 자청룡. 청룡. 요거 100호. 여기 그러면은 북쪽으로 보면 현무. 여기 주자. 여기 28, 이 지역의 64개는 이 8개 오뚜기를 어떻게 이제 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달력고마 아실 겁니다. 달력고마면은 1월 하수 목금토 해가지고 1, 월, 하, 수, 목, 금, 토, 달, 태양과 달과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7개 별이 있습니다. 7개의 별. 일 갖다가 우리가 7일 요. 요라 갖고 이제 하는데, 날이래. 이렇게 이제 한자로. 근데 그냥 7개 별로 생각해. 7개 별. 7개 별. 여기에 북두칠성에 보면은, 우리가 북극의 하늘에 우리가 이제 북두칠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보면은, 하늘을 관장하는 우리 북극성, 북극성. 그러면 총 8개가 되죠. 이 8개가, 이, 아까 전에 자청룡 500호인데, 여기 이제 28개인데, 이걸 이제 하늘의 별자리 수로 나타내면은, 동방청룡 필수 이래가지고, 아마 각항, 저방, 신미계라든가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7개, 한 개 별이 아니라 7개 별 무리. 그 다음에 두여 위실벽이라서, 여기에 또 북방, 현무, 칠수. 그 다음에 서방, 백호, 칠수. 남방, 휴작, 칠수. 이래서 28수가 있고, 이 7개의 별이, 북극성과 7개의 별이 이 별자리를 돌아가면서 어떤 변화와 어떤 그런 거에 의해가지고, 그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건 하늘의 전체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이 나중에 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땅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 64개를 갖다가 요런 어떤 우주의 인체를 빗대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옛날 서적 보면 이런 걸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화성. 그 우리가 천문유초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은 화성. 화성을 이제 거기서는 혹성이라고 하는데 화성이 뭐 어두워졌다라든지 어디를 침범했다라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화성이 제자를 짓고 있다 발대라면은 전쟁에서 이긴다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너무 이제 그 지금 우리 미세먼지다 뭐다서 하늘의 별자를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그걸 보면은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봄에 봄밤에 보면은 동쪽 하늘에서 이 별 쫙 오르는 게 이제 청룡 동방 청룡 필수 예, 이렇게 오는데 이 64개는 이 하늘의 별자리 운행 하늘의 운행을 보고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애로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기억 64개는 일부러 애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애우실 필요는 없고 이제 순서가 아주 그저 알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하늘에서 땅에 자 비가 내리고 하늘에 그렇게 아까 전에 그 64개가 하늘의 위치를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하늘에서 땅에 비가 오고 이러면 만물이 삭이 돋아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처음에 땅에 삭이 터 나올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그래서 어려울 돈이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처음에 힘들죠. 진통을 겪고 열 달 품었다가 진통을 겪고 이제 애를 낳게 됩니다. 애롭다, 애를 둔지 아까 애롭다고 말씀을 드렸죠. 애를 둔지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애가 낳으면 키워야 되죠. 키워야 되니까네 이 몽자가 키울 몽자, 어리석을 몽자,
아직 어리고 모르니까 키우고 가르쳐야 하는 어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천수해서 이거는 기다릴 수, 먹일 수.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남자와 하늘에서 하늘이 하늘에서 땅에 비를 뿌리가 사계 이렇게 난다. 이렇게 잘 키워야 되겠죠. 키우려면은 거름도 주고 먹고 기다리고 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 천수송, 이 송은 소송한다 할 때 송입니다. 사업나. 자, 먹을 게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서로 많이 먹으려고.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가 왔는데 가뭄에 비가 왔습니다. 근데 논에 물을 많이 대야 됩니다. 근데 서로 물이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서로 물을 많이 땡기려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64개의 순서는 어떤 그냥 자연의 어떤 흐름, 하늘에서 비가 온다,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놓고 키우고 기다리고 또 먹을 게 서로 먹을 걸 갖다가 지금은 하나 뭐 이렇게 둘 이렇게 놓지만 옛날에 보통 여섯 명 뭐 이렇게 애를 낳아서 놓으면은 먹을 거는 귀하고 하면 서로 빨리 먹으려고 싸운다, 다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사, 이게 이제 무리사, 서성사, 무리를 짓는다, 뭐 어떤 군대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아이 서로 먹으려고 싸우려 그러면은 내 편이 있으면 괜찮겠죠. 내 편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무리를 지으면은 빼앗아 먹기 좋겠죠. 뭐 많이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도움단 뜻이에요. 수집이. 그래서 물을 이제 서로 도우면은 많이 먹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으로 이제 소축 적고 조금 샀는다. 서로 도움이 있으면은 물건을 조금 샀게 되고 이제 소축계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태배가 있게 택게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먹을 게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예의를 안 돼가지고 그 이깨가 또 나오고 예의를 가르치는 이깨가 나오고 쭉 이런 순서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64개에 대해서는 일부러 외우려고 걱정하시지 말고 천천히 보시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그 책이라든가 이거 참조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아까 전에 제가 저 부도증께 8개 그 다음에 도전께 56개를 말씀드렸는데 또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읽은 중천근하고 중지근 보면은 다 배합이 되죠. 이렇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게가 있다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중알이 불이다. 이 중수가 물이다. 물과 불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64개의 개는 나누기를 해가지고 또 32개의 개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개를 알면은 한 개를 알 수가 있잖아요.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주역이 엄청 쉽구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구나. 이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흐름을 아셨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떤 깊은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도 당장 현실에 서먹고 예를 들어 가지고 현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당장 우리 애 결혼하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맞느냐 이래 돈을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어떤 현실적인 문제 당장 나오는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 주역 이 주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서삼경 있지 않습니까? 다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또 주역 자체를 공부하려고 하면 시경 서경 그러니까 서경 즉 역사 중국의 역사 이런 걸 다 알아야 그 주역에 나와 있는 아주 깊은 그런 어떤 한자의 뜻까지 다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어떤 교회의 의미 상의 의미 그 어떤 이치가 어떤 이치냐 이제 그런 것만 아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점을 치고 주역 타로로 점을 치시든 점을 치고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으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주역의 어떤 자연과의 어떤 흐름, 자연과의 어떤 하늘에 나타난 이치라든지 또 사람의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갖다가 64개로 표시를 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64개 일단 그거 먹지 마십시오. 그거 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덧붙여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자, 음과 양이 있다. 자, 빛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런 자, 이거 가보십시오. 요거 반대는 요거죠? 또 요거의 반대는? 자, 음양이 반대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상이라 하지만은 또두 개로 또 한짝, 한짝 두 개로 또 축약이 됩니다. 팔계도 맞아요. 팔계도. 자, 일근천 팔곤지가 있으면은 자, 팔곤지하고 짝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태택하고 또 짝이 되는 게 뭘까요? 자, 음양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짝이 되죠. 그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이제 저 지금 나중에 팔계에 대해서 자세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미리 이제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아버지가 됩니다. 부. 이게 사람으로 치면 모가 됩니다. 엄마. 요걸 사람으로 치면은 이거는 막내딸, 소녀. 소녀가 됩니다. 이걸 사람으로 치면은 막내 아들 또는 소남이 됩니다. 자, 소녀 소남, 막내딸 막내 아들, 자, 반대. 그러니까 여덟 개의 개도 반으로 또 축약이 됩니다. 축약이 되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은 아, 어떤 주역은 아주 섬세한 기초가 탄탄했던 논리, 순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왜 막내딸이냐. 자, 우리가, 양이 둘이고, 음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항상 주도는, 자, 남자 두 명이 있고, 여자 한 명이 있으면 주도는 누가 합니까? 주도는 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효가 됩니다. 주효. 뭐 대장효 이렇게 봐도 돼요. 대장효. 대장효인데 음이잖아요. 그죠? 음. 그 음인데 왜 소녀냐? 우리 기획에서는 위. 위라는 걸 엄청 중시한다. 위. 순서대로 제가 그 팔계를 그을 때그 팔계나 육수할 때 항상 밑에서부터 긋는 걸 봤을 겁니다.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자, 제일 밑에. 제일 밑에서 뭘까요? 제일 처음에 태어난 애, 두 번째 태어난 애, 세 번째 태어난 애, 네 번째 태어난 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음인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음이다 해서 막내딸 소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개의 양이 있으면 양이 주효가 돼요. 주효. 대장.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효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주효가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건 남자다, 남자계다, 양현대, 양계인데, 자, 제일 밑에서 보면은, 이게 만약에 제일 아래 있으면 이 장남이 되겠죠? 차례대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니까 이 막내 아들이 됩니다. 이런 이치가 전부 통용이 다 됩니다. 통용이 다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거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중천금기가 이래 하나 있다, 중경기 하나 있다, 제일 아래.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로 치면은 제일 아래니까 뭐죠? 신입사원. 예, 그냥 신입사원 내지는 사원. 두 번째, 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장. 네 번째, 중령. 다섯 번째, 사장. 여섯 번째, 고문. 뭐, 명예회장. 물론, 뭐, 명예회장인데 실권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일단, 한물간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장이 제일 중심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위가 위치에 따라 다할 수, 그, 저, 적용을 다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대학 같으면은, 이제 신입생이 되겠죠? 고참, 뭐, 복학생 내지는 고참 학생 될 거, 뭐, 조교, 뭐, 교수, 총장,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그 그림으로서 여러분께 조금 더 재미있는 또 그림으로서 한번 그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실내, 실제 주역점 친 것도 한번 설명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먹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명리로서 풀기도 어렵고, 참 뭐 명리의 대가도 아니고 또 어떤 학문의 대가도 아니면 참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이 주역점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엄청 좋으니까, 주역점 치는 법부터 빨리 제가 가르쳐 드려서 주역점 주역 타로로 당장 왜 64개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일단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은 제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한글로 된 그 괴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이 괴는 어떻다는 걸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도표로 해서 좀 재밌게 또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